Ding's got that EMP locked and loaded now. Whoa, it's a big EMP. Oh, oh, Ding! Showing the power of that Sombra. 안녕하세요. 저는 양진혁, 닉네임은 띵, 상하이 드래곤즈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솜브라의 장점은 해킹했을 때 상대방이 스킬을 못 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솜브라가 해킹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가 의식 못하는 타이밍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팀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해킹을 건다던가 아니면 상대가 오기 전에 먼저 선 해킹을 거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해킹할 때 1순위는 라인이 좋긴 한데 사실상 상대팀으로서 라인 해킹을 하기 쉽게끔 안 해가지고 디바나 자리아 또는 루시우를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토끼를 쓰기 좋은 타이밍은 상대방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앞에서 이제 합류한 상태에서 쓰면은 6인궁이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게 주로 쓰는 편이고요. 일단 기본 세팅은 프레임은 이제 모니터에 맞게끔 설정해 주시고 저는 낮음에 렌더링만 딱 100으로 맞춰놓고 하는 편이에요. 솜브라 감도는 10으로 쓰고요. 조준선은 원 및 십자선을 쓰는데 이게 솜브라가 탄퍼짐이 있기 때문에 원하고 같이 씁니다. 십자선하고. 솔저랑 솜브라랑 거의 비슷한 이유는 자리를 잡고 포지션을 잡고 치는 영웅이기 때문에 비슷하다 봅니다. 거의 솔저랑 비슷하게 쏘시면은 좋습니다. 솜브라로 가장 선호한 맵은 부산이고요. 솜브라 처음에 나갈 때 역행을 여기다 깔아두고 솜브라 역행이 안 보여요. 이게 잘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고 앞에 좀 나갔을 때는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 여기도 들어가거든요. 솜브라 역행 위치 하나는 여기 하나가 좋습니다. 이게 좋은 게 솜브라 역행을 탔을 때 내려오고 바로 힐팩을 먹을 수 있기 뿐더러 여기 거점에 바로 다시 싸울 수 있는 곳이라서 좋습니다. 여기는 역행 숨기는데 지붕 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거점도 지붕 위. 저기 지붕 위에다 숨길 수 있는데 이게 좋은 점이 역행을 타고 바로 해킹을 시도하고. 제 게임셋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나은 솜브라 플레이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Ding just absolutely smashing it EMP after EMP. Ding is a great Sombra. And it's just the Ding show.